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 광역의원 당선인들의 의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가장 젊은 의회로 지방자치의 새바람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경기도 의원 당선인들의 의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0일까지 3일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뽑힌 제11대 경기도 의원은 2030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총 20명으로 20대가 5명, 30대가 1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명씩 배출했습니다. 청년 가점을 높게 배정한 결과입니다. 최연소 당선인은 이자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만 23살입니다. 출마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첫 20대 초반 도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회가 다양한 경기도민들을 받아들이고 청년 세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시 오창준 당선인이 만 29살로 가장 어립니다. 연륜이 부족해도 정치 정말 잘할 수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앞으로 입성할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입성하는데 편견 없이 평가받을 수 있는. 전체 당선인 중 70%가 초선이라는 점 역시 경기도 지방자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를 높입니다. 단순히 도의원 한 명으로서가 아니라 뭐 정당에 대한 어떤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혁신을 좀 주도하는 소수정당 없이 양당 의석수가 같은 점은 변수로 지적됩니다. 정쟁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